네, 6쪽 거기 아까 읽은 부분 바로 밑에 하나만 더 읽고 좀 건너뜁시다. 예. 정속, 아, 그건 뭐 존재론은 어떻게 구성했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하나는 의식적, 고등의식적 존재고, 대자적 존재인 경우는, 즉자적 존재인 경우는 그냥 무기무례 존재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존재론을 그걸 어떻게 구성할 거냐에 따라서, 즉자가 대자에 영향을, 대자가 즉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즉자가 대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상호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인식한다 그럴 때, 어떤 사물을 인식한다 그럴 때, 그 사물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영향을 줄 수 있죠. 뭐, 어떻게 그걸 구성하느냐에 따라서요. 철학 체계가. 네, 그 다음. 나아가 이원론이나 유물론이 의식의 존재를 성공적으로 설명해낸다고 하더라도, 신체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우리는 내성적 경험에서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신체에 인과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신체 행동을 부분적으로 제어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뿐만 아니라 의식은 신체를 매개로 그 주변의 외부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또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경험한다. 예컨대 나의 의식은 나의 손으로 하여금 맥주잔을 기울이도록 지시하면 손이 그렇게 한다. 그리고 맥주를 얼마가 마시면 나의 의식 상태는 변화한다. 이원론자와 유물론자 모두 이런 영향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는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 네, 거기까지. 자, 자 앞에 지금까지 위에서 얘기하는 어떻게 물질로부터 감각력을 지닌 의식, 정신성 이라고 하는 것이 출현하느냐, 그게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두 번째 어려움은 유물론자든 이원론자든 간에 그것의 어떤 존재성 내지는 그것의 어떤 출현 어떤 가능성을 적어도 설명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것들이 적어도 어떻게 다시 물적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가 여전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어떻게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 이게 설명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영향관계가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게 문제는 어떻게 가능한가 그겁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그 사이 얘기들은 뭐 다 그런 얘기이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게 8쪽. 6페이지 그 다음 예. 안 읽은 거 예. 그 다음에 그 끝에 예. 물리적 존재를 유에 있어 완전히 다른 것으로 관절이 됩니다. 이 유에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종류에 있을 때 그 유자예요. 그러니까 그 근본 성질이 다른 거다 그런 얘기죠. 완전히 다른 성격의 것이다. 정신적 존재와 물리적 존재는 유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쉬운 말로 하면 종류에 있어서 다른 거다. 네. 다음은 그래서 8쪽에 밑에 하단 나아가 유물론은 이렇게 연결된 문장인데 조금 중간에 다른 말이 있어가지고 어감이 좀 바뀌긴 했지만 볼게요. 유물론은 내성적으로 경험하는 정신의 자율성이나 의식현상에서 신체로의 하향적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더욱 어렵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정신이 어떻게 신체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썰은 이건 유물론자입니다. 과학이 의지의 자유를 위한 장소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 의지가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유물론의 기본 가정, 즉 자연은 입자들과 이들의 상호관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은 이들 입자들과 이들의 관계에 의해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의지의 자유를 위한 여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입자들과 이들의 상호관계란 건 뭐죠? 기계적 관계입니다. 미케니컬 관계, 인과적 관계. 그러니까 이 인과적 관계가 꽉 짜여있는 이 기계적 구조 속에서 의지가 자유를 행사할 공간이 없단 말이죠. 사실 과학적 설명은 그 다음입니다. 복합적인 사물들의 움직임을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들에 의해 설명하는 토대의전적 설명이다. 그러니까 복합적인 사물을 분석해서 그 가장 기본적인 구성 입자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그 복합적인 사물을 설명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양자 수준에서의 통계적 비결정성, 그러니까 양자 역학이 보여주는 그 미립자의 세계에는 인과적 결정성이 좀 떨어지더란 말이죠. 약간 우연성이 개입했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비결정성, 결정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이 관념은 자유를 주장할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뭐지만 제공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립자의 세계가 인과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아, 따라서 우리가 자유가 가능할 거야 라고 하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왜? 그러다 보면 양자 수준의 그 모든 비결정성은, 그러니까 미립자의 세계에서의 비결정성, 비인과성, 이거는 당구공이나 인간의 시체와 같은 거시적 대상들의 움직임 속에서는 사라져버린다. 거시적 대상들의 관계 속에서는 양자역학에서 보여줬던 그 통계적 비결정성, 비인과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입자 세계의 비결정성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자유의 근거일 수 있을 거야 라고 주장해서는 썼던 얘기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썰은 한편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한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자유가 과학적 유물론과 조화될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의 자유의 느낌이 진화 과정에서 인간의 경험 구조 속에 심어진 착각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착각이다. 그러니까 자유는 착각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는 결국 상식적 생각과 과학적 질문을 모두 받아들이고 싶지만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문제에 이르게 될 때 양자를 조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맥긴, 네이글, 또는 데넷 등과 같은 많은 유물론자들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정의하는 데서 썰과 같이 역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결국 현대의 정신철학자들 또는 심리철학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난점은 뭐냐? 첫째가 정신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걸 부정할 수는 없는데 이게 어떻게 물리적 토대에 생겨났을까? 이걸 설명해버렸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정신이라는 것이 신체에 또는 물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은데 그거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어려움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그건 고전적인 얘기인데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철학자, 그러니까 실용주의 철학자죠. 와이트가 비슷한 시절에 그 하버드에서 같이 철학과에 있었던 실용주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미 아주 초기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유물론자들이 말한 것처럼 신체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또는 구성력도 갖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게 진화의 단계에서 소멸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무런 효력도 없는데 왜 살아남아서 그게 그렇게 존재의 속성으로 자잡았겠느냐 말이죠. 그러면 쓸모가 있기 때문에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쓸모가. 이게 실용주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실용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그 생물학적 기관 다양히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쓸모가 적은 건 어떻게 되나요? 퇴화하죠. 그렇죠?
자꾸 쓰는 건 발달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런 논리를 인간의 그 정신성에다 적용해 보면 유문자들이 말하듯이 정신이란 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무기력한 것이라면, 아, 그게 지난 학교에서 이렇게 설령 어쩌다 생겨났다 하더라도 오래 존속하지 않았을 것이다. 쓸모가 없기 때문에. 나의 삶을 유지하는데, 내 신체의 건강을, 안녕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데, 꼭 그렇게 밝혀서 에너지를 투자하겠냐 말이죠. 경제성의 원리를 믿는다 말이죠. 그런 비판한 적이 있어요. 실용주의적 생각이다. 그렇사죠? 와이튼도 그걸 동, 그게 바, 그거에 그거에 네, 같이 가는 어떤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와이튼도 약간 실용주의 주장과 인맥상통한 지점이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이제 심리철 현대 심리철학의 문제이고, 그 다음 세 번째 그 소절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와이트헤드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와이트헤드가 어떻게 그러면 이런 식의 의식과 정신의 발생과 상호관계 문제를 해소할 것이냐, 어떤 답변할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여기는 앞에서 한 몇 페라프 몇 개까지는 어디까지야? 한 두세 개 중간에 한두 페라그라프 빼고는 전부 우리가 읽었던 것들입니다. 그걸 제가 재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금 쉽게 읽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네. 와이트헤드가 가정과 실제의 우주론에서 그리고 있는 세계는 유물론이나 이원론의 세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에 따르면 세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궁극적 상호는 환경세계를 소재로 자기를 구성하는 존재, 즉 주어진 여건을 사유화하는 가운데 자신을 창출해내는 사건 존재이다. 그래서 이런 내면의 창조적 역동성을 결한 존재는 공허한 현실태로 간주되어 구체적인 존재의 영역에서 추방된다. 그것은 이런저런 의미에서 추상적 존재이다. 예컨대 그것은 고전 현의상학에서 속성의 범지자로 선정되었던 실체나 근대 자연과학의 중심에 더했던 단순 정의하는 물질 같은 것들이다. 전자는 자연 언어의 문법을 따라 세계를 분석하고 재단하는 범주였다면 후자는 자연을 기계적, 수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존재 모델로서 근대 사회에서 강력하게 작용했던 개념이다. 네, 여기까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근본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에서 세 가지가 예시되어 있어요. 와이트헤드처럼 사건 존재라고 본다. 두 번째는 고전적으로 실체 속성, 모든 사물은 실체다 라고 본 입장. 그다음 세 번째는 근대 사회에 생겨난 물질 입장. 이거 현대 사회까지 어떻게 보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존재 이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지금 존재는 근본적인 단위 존재는 자기를 생산하는 사건이다. 이벤트다 말이죠. 프로세스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딱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신체다. 하는 입장이고, 세 번째는 물질 입자다. 원자론. 물리적 원자론 말이죠. 세 가지 입장이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 사건 존재의 단위를 그 델타 T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델타 T 동안 이 사건 존재가 예, 델타 T 동안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아주 짧은 영역, 아주 작은 영역에서 발생하는 존재. 그다음 그걸 조금 더 설명하고 있어요. 봅시다. 그다음 와이트헤드의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아까 좀 빠졌는데, 와이트헤드는 적어도 여기서 그 실체와 속성을 말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존재나 근대에서 유물론자들이 말하는, 과학철학자들이 말하는, 또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물 입장, 이거는 진짜 존재가 아니고 인간이 생각을 통해서 고안해낸 것, 만들어낸 것, 그래서 추상적인 존재 이렇게 봤습니다. 추상적인 존재, 사유의 산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도식으로서의 존재, 또는 개념으로서 존재입니다.
실제 존재가 아니고 자기 것만 실제 존재다 이렇게 본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 이런 수상적 존재들의 도식을 대체하는 사건 존재는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한다. 그래서 그것은 존재라기보다 오히려 계기이다. 화이트헤드는 이들 계기의 역동성을 강조하기 위해 현실적 계기라 부르기도 하고 그 경험적 본성을 강조하기 위해 경험의 계기라 부르기도 한다. 어찌되었든 그것은 자연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존재이다. 물리학이 다루는 모든 형태의 아원자적 존재들은 이들 계기의 구성체이다. 무엇보다도 현실적 계기들은 물리과학적 미립자들과 달리 시간 속에서 지속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들은 공간적 의미에서 미립자일 뿐만 아니라 한순간의 시간 동안만 자기 구성의 주체로 존립한 후 곧바로 소멸하여 객체가 된다는 점에서 시간적 의미에서도 미립자라고 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사건 존재와 그 전통 존재와의 차이가 뭐냐? 라고 할 때 전통의 존재 시체나 물질 입자는 다른 놈이 없어도 그놈이 그놈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 생각하면 이 방에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만 딱 있어. 그래서 나는 나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없고 집에 있어도 여러분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 독립의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나와 아무 무관해요. 나는 이미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고 아이덴티티를 그걸 갖고 그 갖고서 어떤 집합체, 어떤 사회적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보다 나의 정체성이 우선해요. 이게 실체 철학의 기본입니다. 근데 화이트는 어떤다 그랬어요? 그 정체성은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방에 와서 내 얘기를 듣고 나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질문하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여기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달라졌을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게 사건 존재가 갖고 있는 전통 고전 철학인 실체 철학과의 차이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 마지막에 쓰면 한 순간의 시간 동안만 예. 하다 곧바로 예. 우리 동양들이 읽으면서 찰나생 찰나멸 한다 뭐 그렇게 예, 예.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찰나생 찰나멸 그러니까 불교 철학의 얘기죠. 동양 철학 얘기가 아니라 불교 철학의 얘기인데 무교실하게 얘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게 이렇게 미립자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한 거다 라고 하면 당장 현대 물리학의 그 미립자를 머리에 떠올릴 수 있을 텐데 근데 현대 물리학의 미립자는 공간적 의미에서만 미립자이지 시간적 의미에서는 상당히 장구한 생명력을 가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건 시간적 의미에서는 미립자가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네, 이제 화이트의 현실적 계기는 시간적 의미에서도 짧게 생을 마감하는 거니까 시간적 의미에서도 미립자다 그렇게 얘기 표현하는 거죠. 아까 설명하시면서 그 예. 사회적 관계보다는 나의 정체성이 예. 중요하다. 예, 예. 그 화이트헤드는 나의 정체성을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아신다는 정체성은 내가 참여하고 있는 사회를 통해서 구성되는 거다. 나의 정체성은? 예. 나의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구성되는 거다. 예. 네, 그러니까, 환경을 떠나 나의 정체성이란 없다. 사회적 환경, 뭔가 자연적 환경을 포함해서, 환경 전체, 나의 주변 전체를 고립시켰을 때, 로부터 고립시켰을 때 나는 나의 정체성을 구할 수 없다. 나의 정체는 사회적 관계 속에 있다. 나를 구성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예, 구성된다. 예, 구성된다. 오케이. 형성된다. 뭐 어떻게 구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상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면접관이라 그럴까요? 면접 그 대면한 그 누군가를 대면해서 이제 물어요. 물을 때 인적 관계를 묻고 뭐 다양한 걸 묻죠. 물으면서 뭘 파악하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알고 싶은 거죠. 그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렇죠?
근데 그때 물어볼 때 묻는 그 내용이 그 사람 자신이나 그 사람과 상관된 주변의 관계들을 물어요. 아버지 뭐 하시냐? 이게 나하고 뭘 상관 있어? 요즘 그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요즘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물론. 근데 어쨌든 옛날에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어떻게 물어요? 뭐든지 물어보면 안 돼요. 아니죠? 협력도 안 되고.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주변의 상관관계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면 인간관계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걸 안 묻는다는 건 그만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충분히 알고 자는 욕심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알려면 다양한 관계 물어봐요. 근데 그 관계 속에 들게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가 관계는 누구 다 타자, 타자. 타자, 그렇죠. 그죠? 다를 알기 위해서 타자를 묻고 있어요, 지금. 이상하잖아요. 이게 바로 왜? 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구성되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단순히 전략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전쟁적인 문제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는 환경을 형성되고 있다. 그러면 같은 부모에서 자란 이 형제들 차이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다르죠. 우리 그건 부모가 동일하고 환경이 비슷하더라도 그다음 학교 생활도 다르고 밖에 나가는 친구도 다르고 또 더 거슬러 나가면 유전자 좀 유전자에서 어떤 그 인자를 좀 덜 받고 덜 하고 하시잖아요. 그죠? 유전자 기질에서. 어머니 걸 좀 덜 하고 아버지 걸 좀 덜 하고 한 놈 그 반대로 이러면 좀 다르시겠죠. 관계 있는 거예요. 관계 엄청 달라요. 엄청 달라요. 예, 저도 키워보니까 좀 다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달라요. 처음에는 작아도 이제 커가면서 점점 달라요. 이게 이제 자극에 따라서 계속 달리 행동하고 반응이 달라요. 그럴 수 있습니다. N에서 얼마를 택하느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이렇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살살이 보면 다른 데서 구해서 내가 품고 있는 거다. 원래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걸 그걸 알려면 다른 걸 물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된 거죠. 이게 바로 YTD가 말하는 사건 전제의 기본 특성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가장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허위가 이제 그래서 사건 전쟁이 그렇다라고 하죠. 상호 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구성하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그건 시공간적 미립자다. 그러면 이건 미시적 세계가 그렇다 치면 이제 거시적 세계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식의 뭐 인간, 동물, 강아지, 뭐 이렇게 소나무, 뭐 바위 덩어리 이런 것들이 있는 이 세계는 어떤가? 이 거시적 지평으로 시선을 얼마 보자 말이죠. 예, 네, 그다음 봅시다. 우리가 거시적 지평으로 시선을 돌릴 때 경험하게 되는 존재들은 현실적 개개들의 결합체이며 이들 가운데 상대적 안정성과 동일성을 향유하는 존재들은 사회이다. 아원자적 물질 입자는 존속하는 객체로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를 예정한다. 그리고 다시 이런 사회와 결합체를 구성원으로 가지는 복합적 중층구조의 사회들이 있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특히 강력한 유기적 통일성을 보여주는데 이들은 일상용어로 할 때 고등 유기체를 설명하는 범주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고등 유기체로서의 사회가 이런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구성원이 되는 존재들이 그 유기체 전체를 지배하는 상당히 거대한 현실적 계기들을 탄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계기는 그 유기체 전체를 제어한다. 라이프니츠의 철학에서 복합적 개체 내의 지배적인 모나드가 그 복합체 전체를 제어하듯이 화이트헤드에게서 의식 중추를 구성하는 고등한 현실적 계기들은 그들이 속한 유기체 전체를 제어한다. 그래서 모든 유기체는 이 지배적인 계기들의 주체적 자기 경정성의 결정성의 힘이고 경험의 창조적 통일성과 행동의 한목적성을 확보한다. 고등 유기체가 자유로운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네, 이게 아주 그 기술이 아주 압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읽기 어려울 수 있겠는데 그것만 좀 풀어주면
밑에 얘기는 쉬워요. 지난번에 결합체란 말은 제가 잠깐 했었죠. 결합체란 말은. 사회란 말도 조금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요런 하나하나의 그 입자적, 아니죠. 뭐야, 그, 뭡니까. 그 미시적인 그 계기, 뭐야, 합생의 계기들이, 현실 계기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여있으면, 이런 어떤 집합, 단순 집합입니다. 아무 상, 뭐, 굳이 상호 연관을 생각할 필요 없이. 같이 있으면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결합체라고 불러요. 결합체. 함께 있다. 이제 넥서스. 그래서 공제란 말 쓰는데, 좋은 말은 아닌데, 함께 있다. togetherness. 이런 것들이 함께 모여있다. 이 뜻입니다. 그냥. 근데 이것들이 이렇게 단순히 함께 모여있으면 그래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향 관계를 이렇게 미쳐가지고, 이렇게. 골고루. 그래서 이 구성원들이 앞에 생성한 구성원들의 특성을 공통으로 반복하고 있을 때, 공통으로. 그럴 때, 요런 식의 결합체를 사회라 불렀어요. 사회. society. 그리고 이렇게 앞서 누렸던 특성들을 공통으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그 공통 특성. 그, 아, common characteristic, 공유하고 있는 특성, 이거를 사회의 한정 특성. 그러니까 쉬운 말하면 사회의 속성, 사회의 성질. 이렇게. 그러니까, 뭐, 나라의 신체를 하나의 결합체라고 놓으면, 나의 눈을 구성하고 있는 계기는 이 시각에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까닭이 내 신체 전체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나름의 어떤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딱 조직화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 신체 전체와의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야 이 눈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어떻게 보면 나라고 하는 유기 전체가 하나의 사회이기도 하지만 눈이 또한 사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회 속에 사회가 있고 사회 밖에 사회가 있고 중층구조, 우주가 하나의 사회예요. 이렇게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어떤 안정성, 그러니까 눈이 계속해서 나의 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신체라고 하는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체가 뒷받침해지기 때문에 그죠? 더 나가서 나의 신체가 이렇게 비교적 뭐 조금씩 늙어가고 하지만 이렇게 안정성 유지하는 까닭은 내 주변의 환경이 안정적으로 나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부분이 전체에 의존하고 또 그렇다고 내가 마구잡이로 인간이 마구잡이로 환경을 파괴하는 이 주변의 환경이 자체가 파괴되겠죠. 그러니까 구성원이 사회를 파괴할 수도 있어요. 내 눈이 어떻게 잘못되면 내 전체 유기체의 시체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내 시력이 떨어지고 한쪽 못 본다든가 뭐 우리 뭐 이제 나이에 따라 뭐 100m 이런 것도 뭐 이렇게 오고 이런 것도 있죠. 그럼 나의 신체적 기능에 전반적인 뭐 안락함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상호관계에 있는 겁니다. 사회가 구성한 사회관계는 이렇게 이거는 그만큼 상호 밀접한 어떤 공통의 어떤 연대의 그물망 한정 특성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이렇게 한정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결합체를 사회라 부르는데 이게 대개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시적인 사물 다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온갖 존재의 사물 다. 이런 나무 돌멩이 이 지구 덩어리 사회고 달도 하나의 사회고 또 태양계 전체도 하나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중에 아주 단순한 사회가 있어. 이거는 이미 한순간에 구성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어떤 순간에 하나가 생성하고 그 다음 여기 생성하고 이렇게 쭉 횡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이런 사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의 한순간에 하나의 성원만 있는 사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렇게 다른 계기 속에서만 하나의 관계를 구성하는 이런 존재들의 사회. 이걸 가장 기본적인 사회라고 해요. 그거를 존속하는 객체라고 불렀어요. 말이 좀 이상해요.
enduring observer인데 존속한다. 지속한다. 존속하는 객체. 요것이 가리키는 바는 뭐냐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리적인 물리적 또는 물리화학적 뭐예요? 아원자. 아주 작은 물질 입자들. 이런 거라고 하죠. 물리적인 미시적인 입자. 극리의 무시적 물리적인 입자.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은 이미 한순간에 하나의 계기가 생성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 반복하는 경향이 강해요. 단순 반복하는 경향이. 그래서 여러분 생명력이 깁니다. 주변에서 방해를 안 받, 덜 받으니까. 그래서 아원자가 오래 생겨나는 겁니다. 존속 기간이 길지 않았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니 말은 방사선 동위원소의 반감기 몇천 년, 몇만 년 될 수도 있죠. 그만큼 이게 변화의 그 요인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존속하는 객체. 그 다음, 이런 것들로만 구성된, 존속하는 객체들로만 구성된 또 사회가 또 있어요, 물론. 그거를 뭐 입자적 사회 이렇게 부르고, 이런 입자적 사회와 이런 단순 집합. 그러니까 결합체와 단순 집합입니다. 이거는 질서가 없어요. 사회가 아닙니다. 비사회. 즉, 결합체입니다. 아, 플러스, 그냥 일반 사회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사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만이 구성원이 아니라 비사회적 결합체도 들어가 있어요. 이 사회 속에는. 사회와 비사회적 결합체를 동시에 구성원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 이런 걸 구조화된 사회라 불러요. 구조화된 사회. 그런데 이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사회 형태입니다. 인간은 구조화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원자적 입자로만 되어 있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사회성이 없는 그 무질서 자유로운 그런 생성의 장도 포함하고 있다 이거죠. 인간의 경우는. 그래서 그 놈들이 창조와 자유의 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음에 애 낳고 그러거나 나서 이어가면 세포 속에 들어가면 세포가 다른 뭐 미토콘드리아 뭐 이런 게 있죠. 특정한 어떤 그 세포가 다시부터 이어가는 근데 거기에 그거를 파괴하는 유동적인 물질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세포벽이 딱 무너지는 순간 흩어져 버리는 거. 스스로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라는 건 이렇게 분석해서 끄집어낼 수 있잖아. 지금 정체성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단순히 있는 습기, 수분, 단순 수분 이런 거 또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 그렇죠. 그 스스로는 정신을 받지 못하는 거. 또 대기 중에 있는 대기, 공기, 이게 다양한 어떤 흐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난번에 먼 곳은 텅 빈 공간에 존재하는 고등학교 것도 한 시간 다르겠죠. 첫 첨단 그런 것이 먼 우주, 먼 공간에 있는 보잘것 없는 퍼프한 존재도 집존재다. 아주 보잘것 없지만. 그러니까, 공간에 그냥, 텅 빈 공간에 있는 정지 모르는 그런 어떤 존재. 그것도 아니죠. 그런 것들도 있다. 인간의 몸속에는 빈 데가 있죠. 빈 곳.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도 현재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주는 플래너입니다. 플래너. 뭐다? 충만이다. 비열이 없다. 공간이 없을 수 없으니까. 공간이 있다는 건, 그 공간을 뒷받침하고는 생성의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텅 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거기도 어떤 사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텅 빈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런 것들을 단순 계약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생성하는 놈들은 자유롭다 그러죠.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에는 이렇게 약간 층위가 좀 있어요. 층위가.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이 사회가 주는 안정성, 그리고 이런 결합체가 주는 일탈성. 이게 적절히 이렇게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뭡니까? 자기 자신의 역사를 일정 부분 향유하면서 동시에 어떤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향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받는 사회, 저게 이제 인간을 설명해주고 또 가장 아주 크게 보자면 우주 자체가 저런 겁니다. 우주 자체가.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인간은 우주를 반영하고 있다. 뭐 그런 말 어디서 들어본 적 있죠? 소우주다 인간은. 그죠? 그 얘기하고 상통합니다. 자, 사회가 그렇고 이 사회라고 하는 이런 구조화된 어떤 사회 속에서 사회라고 하는 인간 속에서 여기서 벌어지는 이제 하나하나의 계기들이 어떤 식으로 생성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어떤 특성을 지닌가라고 하는 얘기가 그 다음에 조금 나와서 이미 다 설명한 거고 우리가 책을 텍스트 통해서 다 확인했던 겁니다. 한번 봅시다. 예. 고등유기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고등유기체. 그러니까 고등동물. 동물이요? 유기체. 사람. 예, 뭐 사람, 뭐 아니면 사람의 근접한 어떤 뭐 침팬치라든지 뭐 이런 거죠. 범주적 존재라는 거예요. 아, 그거는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 범주적 존재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일반적인 표현하자면 전형적인 존재. 전형적인. 예, 어떤 자신의 특성을 일반적 특성을 딱 확고히 지니고 있는 존재. 그래서 다른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라고 하면 그때 이성적 동물은 범주적 특성이 됩니다. 인간, 모든 인간을 설명해 주잖아요. 뭐 정확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범주적 존재라고 하는 말은 화이트헤드가 쓰는 말로 여러 개의 다양한 현상에 즉해서 그것들을 설명하는데 쓸 수 있는, 뭡니까, 개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존재 개념. 그러니까 사회 같은 게 범주적 존재죠. 사회는 뭐 어떻다고요? 다양한 거시적 사물들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사회는 범주적 존재입니다. 예, 그 다음 볼까요? 현실적 계기들은 주어진 여건들을 사유화하면서 자신을 구성해가는 사건적 존재라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여건들을 사유화하는 하나하나의 활동을 느낌 또는 파악이다. 주체로서의 사건은 선행하는 사건들의 인과적 효과를 자신 속에 모호하지만 육중하게 파악하면서 그 생성을 시작한다. 이때의 파악은 물리적 파악으로서 그 사건의 물리적 측면, 즉 물리적 극을 구성한다. 이에 관해 생성의 둘째 이유의 위상에서 등장하는 보다 명석 판명한 여건들은 물리적 파악에 대한 가치평가, 즉 반성에서 파생되는 가능성들이다. 이처럼 물리적 여건에 실현되었거나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놓고 선택하여 수용하는 경험은 개념적 파악이다. 개념적 파악은 물리적 파악에서 주어진 과거의 인과적 효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최종적으로 무엇이 될 것인지도 결정한다. 이처럼 개념적 파악은 새로운 여러 가능성들을 놓고 선택하는 자율적 자기결정성의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계기의 정신적 측면, 곧 정신적 극을 이룬다. 그리고 모든 계기들은 이렇게 정신적 극을 가진다는 점에서 아무리 미약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자발성 또는 자기 결정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 사건의 물리적 극이 그 사건을 인과적으로 제약하는 과거 현실태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수동적 측면이라면 그것의 정신적 극은 이렇게 주어진 것을 토대로 어떻게 자신을 만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능동적 측면이다. 그래서 모든 현실적 계기는 비록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장차 있을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파악을 통해
과거에 의한 전면적인 결정, 곧 과거의 단순한 반복에서 벗어난다. 네.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텍스트 읽을 때 충분히 읽었던 건데 말이 좀 달라졌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가능성에 대한 파악할 때 그 가능성은 영원한 객체죠. 영원한 객체. 현실적 존재에 대한 파악, 그건 물리적 파악이고 그런 파악을 통해서 구성되는 것이 물리적 극이고 그 다음은 그 현실적 존재에 규정되어 있는 어떤 특성으로서의 영원한 객체를 파악하는 것을 개념적 파악이라 그러고 그것은 선택과 뭡니까 그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율성이 동반된다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개념적 파악이라 그런다. 그리고 동시에 그 개념적 파악으로 구성되는 현실적 존재의 측면을 정신적 극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물리적 파악과 개념적 파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리적 극과 정신적 극을 갖는다. 양극성을 갖는다. 다이폴라하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YTD에서 정신과 신체라고 하는 말을 굳이 풀어서 다시 설명하라면 신체와 정신 이거는 대단히 투박한 용어를 아까 내가 얘기했어요. ITD가 보기에 이 존재를 기술하기엔 틈없이 투박한 용어다 말이죠. 이거를 풀었으면 신체는 ITD 용어로 하자면 이거는 과거의 힘에 과거의 힘을 반복한 측면 하는 특성 이렇게 이게 신체고 이게 수동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수동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과거의 힘을 힘에서 벗어나는 나는 특성 또는 이 특성은 활동이라는 표현도 정확할 수 있죠. 활동 요거를 신체라고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존재는 사건 존재는 과거를 반복하면서 과거를 벗어나고 있어요. 모든 존재는 다만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어떤 놈은 반복하는 경향성이 훨씬 크고 벗어나는 측면이 아주 미약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기물의 차원에 들어있는 존재들입니다. 그죠? 반대로 과거에서 반복하는 힘보다 오히려 모호사한 측면에서 강한 그런 존재들이 있다. 이게 아까 말한 고등유기체의 의식중추를 구성하는 기계. 이런 놈들은 정신삼식제라는 거죠. 이거 벗어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는 가능성, 영원한 객체. 이거는 부정도 가능하고 거부 말이죠. 부정도 가능하고 변형도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정하거나 변형하는 방식을 통해서 주어진 것을 비튼단 말이죠. 새로운 걸 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훨씬 더 창조적인 활동입니다. 창조적인.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반복과 창조, 계승 반복과 창조, 일탈에 대한 양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계승 반복하는 측면을 우리는 보통 물질, 그리고 창조하면서 일탈하는 측면을 우리는 정신이라 부를 뿐이다. 그럼 이제 얘기를 간단해져요, 그러면. 인간인데,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이 어디선가 의식 중추를 구성하는 그 뉴런의 어떤 신경 조직망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 어디선가 여기서 어떤 전기적 자극에 의해서 번쩍번쩍 하면서 여기서 어떤 의식이 출현할 거예요. 의식의 계기들이. 그 주변에 그 의식의 계기들이 출현하는 그
어떤 신경망 그 자체의 생물학적 구조를 형성하는, 그러니까 신경망도 있어요. 신경망. 망에, 이게 그물망 일종의 그물망이죠. 망이 있고, 이 그물망의 어떤 그 저 결점, 조직, 이렇게 말하면, 노드, 뭐라 그러나, 이거. 이렇게, 매듭, 매듭.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의식이 있게 될 수 있고, 이것도 현실 존재입니다. 이것도 신경망을 구성하는 현실적 존재, 현실적 계기. 현실 계기가 있고, 이것도 현실 계기입니다. 어떤 계기. 있단 말이죠. 이놈들이 상호작용할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자기 주변의 것들을 전체를 파악하면서 자기를 만드니까. 뇌에서, 이 신경 조직에 속한 것도 여기 계기, 의식 계기들을 개체를 해서 자기를 구성하고. 이런 마찬가지 이쪽을 계기해서 구성하고. 물론 동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정신적 극을, 이것이 두뇌라고 하는 신체적 극을 형성하고 있다면, 신체의 극을 형성하고 있는 계기와 정신적 극을 형성하는 계기는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정신과 신체가 어떻게 생겨나는 문제는 없어요, 더 이상. 이미 설명했어요. 절대 생겨나고 있어요. 정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끊임없이 주변 환경에서 이탈하고 창조적으로 역학하는 그 과정, 그 노력, 그 활동, 그걸 저기서 그래요. 그게 누를 뿐이니까. 그건 있단 말이죠. 물론 그건 하진 않아요. 있어요. 아주 특이한 논리야. 그것들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변 환경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자기를 만들고, 만들면 객체가 돼요. 부수간 새로운 존재에게 자기 영향을 행사해요. 그때 행사하는 새로운 계기는 나의 의식의 새로운 계기일 수도 있지만, 그 의식 새로운 계기의 주변에 있는 다른 뇌의 생물학적, 신체적 계기일 수도 있어요. 그죠? 뇌 전체의 계기에 몸뚱이들에게 자신의 영향을 행사한단 말이야. 대체로서. 그러니까 정신이 당연히 신체에 영향을 주죠. 또 당연히 그 조직에서 의식이 발생하니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인터랙션은 너무도 당연한 거란 말이죠. 아, 그러신가? 아, 적어도 이렇게 보면, 이게 뭐 정말이냐?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래서 개념적인 난점은 없어요. 개념적인 난점. 말은 된다, 이 말이지. 말을 쉽게 말하지. 논리가 성립한다. 네. 그렇듯 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일단 말은 되는 것 같다. 바로 거기에서 제가 아까 하부단한테 그러고, 그만큼 이만큼이나 말이 되는 이론이 아직까지 없다는 것이 이제 이 영역의 문제죠. 아직까지도 내가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과연 지금 기대하는 것처럼 바뀔지 어찌 모르겠는데, 저도 하여튼 이렇게 이 영역의 문제를 이렇게 헤쳐 나가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다음 또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쭉 했는데, 정신이란 말과 의식이란 말이 같은 말인가요? 근데 여기 내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 얘기를 쉽게 아니라고, 정신, 의식 이 같은 말인가? 같은 말인가? 틀리지만 사실 같이 쓰잖아. 말들은 다르겠습니다. 다른 말이라고. 정신하고 의식. 이게 얘기가 좀 길어서, 너에게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 그 아래 메모해 주세요. 까먹을 때 보니까. 3을 하기 위해서 일일이 설명한 거예요. 정신하고 의식. 어떻게 다른가. 머리에서 그리고 다음 시간에 딱 내가 오면 그 질문을 하서 내가 까먹을 거야. 안 까먹고 그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혹시 내가 까먹을까? 그 얘기하시다. 나한테. 그럼 요거 빼고, 요거 정신을 생각하고, 일상, 시간이 좀 남았어요. 일상적인 얘기, 조금 의식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철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용어거든요. 서양의, 특히 유럽 철학에서, 영미 철학하고, 영국과 미국의 앵글로색슨 조직의 철학 말고, 유럽의 이제 독일, 뭐, 프랑스 쪽이죠. 파란, 이런데. 이런데 사람들이
지구에는 의식에 대한 그 애정이 아주 안 나아요. 그래서 데카르트라든지 칸트라든지 헤겔이라든지 전부 다 의식을 가운데 놓고 아까 말한 푸스라든지 전부 그다음 실존 시작해요. 전부 다 이런 대륙 계통이 시작해요. 영미 시작 때는 실존 안 했어요. 특이하죠? 밀려붙이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중심에 놓은 담론의 행동이었 동안 중심은 테마가 의식이었어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그 의식적 주체 해가지고 보통 인식의 주체는 의식이라고 하죠. 뭔가 알매 주체, 판단의 주체는 의식이라고 하죠. 그럼 그 의식 자체가 뭐냐? 라고는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지금 뭘 두고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용어에서 의식이 뭡니까? 일상, 우리가 일상 대화할 때 의식. 생각. 아까 하나가 물었었는데. 판단할 수 있는. 옛날에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이제 초보리 그 경험하실 것 같은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의식화됐다라고 한 말 썼죠. 의식화됐다. 대학원 좀 안 되니까 자. 지금 보면 그 시대에서 70년대가 80년대 뭐 그런 일일 거예요. 의식화됐다. 근데 그 의식하고 의사가 거의 의식 없네. 다른 의식하고 같은 건가 다른 건가요? 다르죠. 근데 서양 철학은 그렇게 말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고 생각해서 그걸 찾았어요. 언제나. 언제나. 다양성 속의 일. 다 속의 일 같은 거. 이게 본질이란 말이죠. 다중일. 네, 다중일. 일을 찾아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심사를 품고 철학을 해왔어요. 그게 본질주의다. 본질주의. 플라톤에서 발언하는 본질주의. 모든 삶은 본질이다. 우연한 모양은 조금 다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다. 이제 말이죠. 그 의식이 본질이다.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는 그걸 결정적으로 해체한 사람이 누구냐? 비트겐슈타인입니다. 비트겐슈타인. 루드비 비트겐슈타인. 이 사람은 활동을 영미철학에서 했어요. 영미철학 필진주의 그렇게 했던 그런데 그 사람은 근데 오스트리아 출신이다. 이렇게 사람은 성향이 좀 각자 성향이 있어요. 의식이라고 하는 건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본질이냐? 말은 그 활용되는 쓰이는 환경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 의미가 그때. 그 본질적 의미가 있고 무슨 뭐 비본질적 의미가 아니겠냐. 이거는 잘 안 되나요? 예, 그래서 본질을 해체합니다. 본질을 찾지 마. 그 찾는 자체가 그런 뜻 문제를 던져서 찾는 거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언어의 본질 없다. 우리가 대충 이렇게 비슷비슷한 거 엮어 놓고 가족적 유사성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가족 유사성. 가족 사진 찍으면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이렇게 찍으면 뭐 손자하고 할머니 좀 닮았고 말이죠. 아버지하고 아들 좀 닮았어요. 근데 가족 전체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없지만 발견할 수 있어요. 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대체로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 또 다른 유전적 계획을 갖고 있는 물론 아들과 또 그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도 다 비서 왔어요. 또 거기서 또 나서 애를 낳았어요. 각기 조금씩 겹치네요, 물론. 코 어떤 부분은 코가 없죠. 어떤 부분은 귀가 없죠. 뭐 겹치는데, 그 구성원 전체가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특성이 있느냐, 없다. 그러면서 누가 거기서 그걸 자꾸 찾아. 없는 걸 찾는 거지. 의식이라는 말이 다양하게 쓰여요. 근데 없는 데 그 있는 것을 찾게 찾는다. 그것이 철학을 질병에 걸리게 했다. 철학적 질병. Philosophical disease. 그러니까 철학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치료해야 될 거다. 철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 던지는 게 아니라 답을 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치료돼야 된다. 아, 치료. 질문 자체가 세랍시키. 아, 질문 자체가 질병의 증후다. 그릇된 문법, 언어 사용의 태도에 병이 걸렸단 말이죠. 그걸 치유하면 철학은 문제를 그냥 해소된다. 해서 답을 하시네. 치유 방법을 제시했어요. 예. 그러니까 일상 언어 내버려 둬라. 언어에 쓰인 방법 내버려 둬. 그걸 자꾸 본질 찾지 마라. 본질 찾는 순간 병이 걸려든다. 그렇죠. 오, 맘에 그렇게 의식은
고관 철학의 중심에 주제에 있다가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일상화되어 버렸어요. 그 즈음에 와이프가 지금 의식에서 말하고 삽니다. 와이프는 어디쯤 있을까? 의식으로 어떻게 보고 있을까? 다음 주에.